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안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에는 계속해서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음을 말씀하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7장에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부사례를 통하여서 만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궤, 그것을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그곳을 오늘 6절에서는 속죄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이것은 곧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지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듯이 이 법궤와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상을 만듭니다. 이 상은 우리가 떡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 상 위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여섯 그 떡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설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 편에는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주님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에도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주인, 성소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심.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궤 속에서 또 떡상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등잔대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떡과 등잔대 그 앞에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는 그곳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열두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분향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37장에는 언약궤와 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법궤와 떡상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가장 중심이 되는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일컬었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 이 조각목을 쓰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별 볼일 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금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귀 쓰시는 기구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비록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그와 같은 나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로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우리로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속에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던 법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우리의 삶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뿐만이 아니라 분향단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각목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구들로 주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이 세상에 두었으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온 식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 낮의 해가 그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그를 해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택에서 근무하는 이들 또 회사나 직장에 나아가 또 근무하는 이들 또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오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또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같기 틀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걸음걸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나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되 위정자들에게
무릎으로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코비드-19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여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악한 종양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좌우의 날생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악한 종양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같이 내조하며 외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우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